사랑이라 이승철 그 말은 못해도 그가 보고 싶다 몰래 감춰둔 오랜 기억 속의 사랑 나는 오늘 다시 한번 그를 또 만나고 싶다 슬퍼도 행복하게 만드는 그의 노래 이승철 베스트 라이브 인 토론토 지난 12월 15일 오전 11시에 토론토 한인회 주최로 2016년 재외동포 선거를 위한 단체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이기석 한인회장을 비롯한 여러 단체장들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동포사회의 낮은 관심과 참여도를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한 교통편의 등 투표기간 동안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여 투표 장소를 주 토론토 총영사관 외에 더 늘려야 한다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국외 부재자 신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기간은 2015년 11월 15일부터 2016년 2월 13일까지입니다. 국외 부재자는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을 재외선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과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영주권자를 말합니다. 신고는 공간 방문, 우편, 전자우편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법 개정으로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부터는 인터넷 중앙선관위 누리집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터넷 신고의 경우 공간을 방문할 필요 없이 여권 사본 등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했습니다. 투표기간은 2016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이며 투표 장소는 주 토론토 총영사관입니다.